7월 마지막 주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안성휴게소에 경기 도립 안성휴게소 의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고속도로에 공공의료시설이 설치된 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의료진 6명이 배치됐는데요. 휴무일 없이 36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기본적으로 운영합니다. 그 가운데 월요일, 목요일은 오후 10시까지입니다. 경기도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책기간으로 운영합니다. 각종 대비책을 담은 폭염 종합대책을 시행 중입니다.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는 한편 독거노인과 노숙자, 이동노동자 등에 대해선 생활밀착형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영농종합상황실을 가동했고 농사시 이상징후가 있으면 농가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택항에 대규모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가 지어집니다. 오는 2024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경기도는 이번 주 가스공사와 민간기업 등 20개 관련기관 단체와 협약을 맺고 관련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재발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하천 계곡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특별 점검반을 가동해 불법행위에 대한 고강도의 대응책을 추진합니다. 불법 시설물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강제 철거 등 행정 대집행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가 내년까지 모든 시군에 지능형 관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배회, 침입, 쓰러짐 등 특정 행동을 인공지능이 탐지했을 경우 관제요원에게 관련 영상이 자동으로 표출되는 시스템입니다. 범죄 예방과 도민 안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기술혁명 시대에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시장 경제를 존속하기 위한 유일한 정책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주 첫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정기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될지 알 수는 없지만 기본소득이 지방에서라도 집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은 80개 회원 지방정부 중 59개 지방정부가 참여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